무등산자락이 보이는 기구의 정체는 바로 30년 전부터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리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리프트 타러 오신 거예요? 예. 그때 예전에 하고 예. 안 하다가 지금 최근에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뭐 리프트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네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왜 몰랐을까? 지금 올라가실 겁니까? 예, 올라가. 그럼 같이 가시죠. 네. 네. 내 엉덩이를 받쳐줘. 자, 이제 리프트를 타고 드디어 무등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와, 이 나무가 층층이 쌓여가지고 단강에 들어오는 햇빛에 말이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예, 대박 아닙니까? 오, 올라간다. 이야! 경치예요, 경치! 광주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 보이고 있어요. 우거진 숲을 뚫고 거침없이 직진! 노란 경지선에서 신속히 내리셔서 오른쪽으로 신속히! 내려! 뻣뻣뻣뻣 뛰어대! 이야, 광주 시내 시가지 전경을 털어냈습니다! 아직 여기가 정상은 아니고요. 아, 여기 아니에요? 천막대 올라가시면 광주 광시가 다 보이고 국립공원 무등산이 다 보입니다. 그래요? 예. 저도 가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KTX 타러 가시면 됩니다. KTX? 이어서 타볼 더 아찔한 등산 코스. 오토. 이야. 무서워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우와. 밑에는 더 무서워. 마치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오픈가, 에? 비행기에서 뚜껑을 열어준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마치 산 위의 구름처럼 유유히 봉우리를 향해 달리니 어느덧 무등산 천망대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팔각정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내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이 경치 안에는 말이죠. 저와 함께 시간여행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떠나시죠.